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철입니다. 자, 이제 6월 모평 우리 이제 문제 풀이를 할 건데요. 이제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정답률이 워낙 높은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EBS가 노골적으로 연계돼서 사실 EBS 해설지만 봐도 답이 나오는 문제는 제가 답의 근거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갈 거고요.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랑 와, 이거 해석이 안 돼서 아예 답이 안 나온 문제는 제가 꼼꼼하게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8번 가볼게요. 목적 문제는 많은 분들 뭐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많은 분들한테. 그래서 목적 이것만 설명할게요. 우리 목적 문제 풀때 저랑 이제 수업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어디가 보통 답의 힌트였니? 목적은 일단 첫 줄은 읽으셔야 돼요. 소재 파악은 해야 되니까. 근데 역대 한 번도 안 빼고입니다. 6월, 9월 수능 한 번도 안 빼고요. 답의 근거 어디 있겠니? 저 3분의 2 이하에 있습니다. 그래. 왜냐면 답을 아예 위에 줘버리면 밑에까지 읽을 의미가 없거든. 답이 너무 빨리 나오기 때문에 항상 밑에 근거를 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풀었던 문제기 때문에 제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첫 문장 읽고 그냥 밑에 정도만 가볼게요. 뭐 쉬운 문제였으니까. 첫 문장 갑시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Nature's Beauty Garden이라는 곳이 will have pleasure 어떤 기쁨 즐거움을 갖게 될 거래요. 호스팅, 자, 뭐, 주최를 하는 거야. 매우 중요한 게스트, 손님들을 어떤 주최할 어떤 기쁨을 갖게 될 거래요. 자, 애뉴얼 토들러 트랙이라고 하는 이벤트래요.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소재는 무슨 무슨 이벤트를 개최하겠대요. 쫙쫙쫙쫙쫙쫙 나왔다 쉽게. 요즘부터 한번 읽어볼까? 매니저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지로 보시고 계신 분들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줄. 매니저들은 of each department 각각의 부서 매니저들은 빰빠라밤. 혹시 제가 처음 듣는 사람들 지금 뭔지 모르지? 이거 뭔지? 야, 빰빠라밤이 뭐니? 필자에 주장하는 문장. 저랑 수업하시는 분들은 뭔지 압니다. 이거 보자마자 필자에 노골적인 주장하는 문장. 다른 건 몰라도 해야 한다 must는 반드시 필자에 주장하는 문장이에요. 빨간 펜을 바꿀게요. 대놓고 필자에 주장이 들어간 문장입니다. 각각의 부서의 매니저들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데디아를. 모든 위험한 장비와 기계가 안전하게 저장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 저랑 수업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표시 하나 해드릴게요. 영어의 기본인데요. 해야만 한다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미출입니다. 필자인 노골적 주장이니까. 다시. 이것저것 위험한 걸 확인해야 돼, 안전한지. 다음 장. 또한, 안전을 위해서, 우리 손님의 안전을 위해서, 이 행사에, 가든 케미컬은 사용되지 않을 거래요. 블라블라블라. 뭐를 위해서? 반복적이고. 안전을 위해서. 마지막 문장. 고맙습니다. 당신의 협조. 됐다. 더 이상 읽지 말자. 지금 계속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니? 안전이지. 고민하지 말자. 그래서 답이 1번. 이건 제가 굳이 꼼꼼하게 안 할게요. 자, 19번 갑니다. 여러분들. 심경은요, 심경 변화는 사람이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이요, 동사, 형용사, 명사로 가능하거든요. 품사적으로 접근하면, 동사라던가, 뭐, 형용사 sad라던가, 명사 happiness라던가, 동사나 형용사라 명사로 판단을 하는데, 이거, 저랑 수업하신 학생들은 알지? 심경 문제 같은 것도 전지문 꼼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유형이에요. 위에하고 아래 정도에. 명사, 형용사, 동사 포인트만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문장 가볼게요. Regularly, 규칙성이라고 하는 게, 야, 규칙적으로 한다는 게, 키 핵심 아니냐, mastery? 습득의 핵심인 거다. 진, 진 사람 이름이야. 우리말로 기쳐라, 이런 뜻이에요. 야, 이게 핵심인 거야. 모든 것, 야, 아도 되니? 이외애죠. 야, 뭐 이외애? 그것은 regularly입니다. 규칙성 이외의 모든 것은 시간 낭비야라고 미스 베이커가 강조했대요. 진의 피아노 선생님인데 어떤 모습과 함께 선생님의 모습이 어떻게 트러블한 모습이었대. 1번 힌트 끝. 선생님이 자기 제자 진한테 말해. 야, 너 규칙적으로 하는 게 짱이야. 이놈 새끼. 아, 이건 안 했어요. 저희는 이건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모습이 트러블한 모습이었대요. 뭐야? 문제 있는 모습? 걱정스러운 모습이었대요. 풀었던 문제가 제가 전지문 해석 안 합니다. 밑에 가볼게요. 미소가, 뭐라고요? 미소는 감정 아니니?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니냐?
미소가 미스 베이커의 얼굴 위로 나타났어요. 그녀가 들었을 때 진의 연주를. 미스 베이커는요 확신을 했어요. 뭐에게? 진의 향상에 확신을 했대요. 그녀의 새로운 가르치는 방법이 성공적이었음을. 끝. 더 이상 이거 되죠. 선생님의 심정은? 트러블 이었다가 스마일이 나오는 거지. 그럼 다음 몇 번이겠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나온 게 두 개가 있긴 한데 뭐 제가 볼 때 뭐 틀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연히 3번입니다. 걱정스러워서 만족한 정도였더라. 자, 이놈만 보시면 되겠고요.